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에너맥스의 3열 수냉쿨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240ml 리키맥스 RGB 모델과 ARGB 모델을 리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360ml는 얼마나 성능이 더 좋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제품의 외형은 제 개인적인 의견엔 굉장히 괜찮습니다. 펌프에 보통 제조사 로고나 제조사 명을 박는데 로고 대신 제조사 명을 박은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240ml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로고 박았으면 좀 안 이뻤을 것 같아요. 이 펌프에는 에너맥스의 특허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하나는 펌프 수명 연장을 위한 특허고 나머지 하나는 베이스 부분에 균일한 쿨링을 위한 특허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타 제품들보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자세한 건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펌프 외벽을 따라 하얀색 바 같은 게 있는데 이 바와 전면부 제조사 로고에 LED가 점등이 됩니다. LED는 5V 방식을 채택해서 12V보다 화사한 연출이 가능해요. 려동님, 저는 메인보드에 5V 단자가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360, 요 패키지 안에는 5V 헤더가 없는 분들을 위해 컨트롤 박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보드와 RGB 효과를 싱크할 순 없겠지만 충분히 이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브라켓의 연결 방식은 타 제품들의 밑에서 나사 혹은 그냥 밀어넣기 방식이 아닌 두 방식을 짬뽕해가지고 밀어넣어가지고 나사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함은 떨어지지만 고정성화는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그 AMD CPU 사용하시는 분들, 무뽑기에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펌프 상단에는 보드 동기화 시에 사용하는 4핀 USB 연결부가 고무막에 감싸여 있습니다. 케이블은 직조 케이블로 굉장히 부드럽고요,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라디에이터는 3열 제품인 만큼 크고 아름다운데요, 다른 제품들과 디자인적인 부분에선 크게 차이가 없지만 이 도장 상태는 2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업계 표준화가 필요한, 정말이지 아름답고 성스럽고 기분 좋고 가지고 싶고 보고 싶고 핥고 싶어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아주 매트한 아름다움 그 자체입니다. 아름다움의 결정판. 방에다가 고이고이 그냥 모셔두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펜 디자인인데요, 2열 제품과 동일한 펜을 사용합니다. 펜에는 듀얼 컨벡스 디자인이 적용되어서 펜 블레이드의 일부분이 약간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을 통해 기존 디자인 대비 더 높은 풍압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스펙상 펜 성능은 500에서 1600rpm이고 22.5에서 72.1cfm입니다. RGB가 연결된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쁘죠? 보드와 동기화시키는 경우 동봉된 컨트롤 박스가 아닌 USB 5V 케이블을 사용해주시고,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컨트롤 박스 구성품으로 연결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해보면 다 알아. 디자인이나 스펙상 성능만 보면 에너맥스가 이번 신제품 라인업에 힘을 좀 준 것 같은데요, 무상보증도 5년으로 굉장히 넉넉하게 제공해줘서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좌우지간 가장 중요한 성능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테스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습니다. 테스트는 프라임 95에 제일 빡센 옵션을 10분간 구동하는 걸로 했고요, 9700KF의 순정 상태와 4.8로 오버한 상태 모두 자동 펜속과 고정 펜속으로 두 번씩 테스트했습니다. 순정 자동 펜속에서의 결과입니다. 리키맥스 360 제품은 평균 온도 52도로 준플로우와 같은 성능을 보였고, 소음 면에서도 준플로우에 거의 범접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쿨맥스 360에 비하면 소음 면에선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했는데요, 고정 펜속 상태에서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펜속에서는 리키맥스 360이 44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는데요, W360과는 6도, 준플로우와는 8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소음면에선 준플로우보다 약간은 높은 측정치를 기록했지만 최고소음에선 6dB가량 낮아서 체감상 준플로우보다 조용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버클럭을 진행하는 온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먼저 오버 자동 펜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쭉 낮은 온도를 자랑하던 W360은 84도로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고요, 리키맥스 360 제품은 79도로 2위에 올랐습니다. 테스트 종료 시 온도도 79도로 어느 정도 온도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높은 부하가 걸린 만큼 라디에이터 팬이 풀로 돌았고 그런 만큼 소음 수치도 약간씩은 증가했는데요, 준플로우가 평균 42dB, 최고 48dB로 가장 준수한 소음 수치를 보여줬고 그 뒤를 리키맥스가, 그리고 W360이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버 고정 펜속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동 펜속대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준플로우, 리키맥스, 그리고 W360 순으로 온도가 낮았습니다. 다만 바이오스 상에서 풀 펜속으로 고정한 만큼 소음 수치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리키맥스 제품이 평균 소음에선 준플로우보다 약간 높았지만 최고 소음에서 6dB가량 낮았습니다. 순정 테스트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고 소음에서 리키맥스가 준플로우보다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느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리키맥스
제품은 준수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품의 디자인도 그렇고 RGB 발광 면적과 동기화 기능도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 없이도 시스템의 화려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자체도 준플로 360이랑 얼추 비슷했고요. 무엇보다도 소음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높은데 실제로 저희가 체감하는 체감 소음은 굉장히 정숙했습니다. 펌프 소음도 없었고요. 팬이 정말로 조용했어요. 앞으로 저희도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할 것 같아요. 지난번 240에 이어 이번 360에서도 다시 한번 뻑이 그냥 갔습니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